이제 여기 팬에 물을 100ml 정도 네. 넣어줄게요. 어. 그리고 여기에 우리 포뜬 김치를 네네. 구워요? 예. 넣고 아, 물 위에다가? 예, 예. 그게 지금 데쳐지는 건가요? 구워지는 건가요? 약간 이게 웹프라잉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수분을 빨리 날리면서 그러니까 향을 좀 많이 날리면서 굽는 방법이에요. 아, 그럼 묵은지 군내를 한 번 더 예. 날려주는 맞습니다. 거예요?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식초를 같이 넣고 센 불에서 약간 그 튀기듯이 네네. 구워주도록 할게요. 아니, 김치도 안 그래도 신데 식초 예, 예. 넣으면 더 시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 군내 성분을 식초가 이제 중화시켜 주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식초가 들어가서 물이 증발하면서 좀 더 군내를 날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아, 식초가 예, 군내를 예. 더 제거하는구나. 네. 맞습니다. 네. 이제 참기름이랑 설탕을 물이 거의 졸았잖아요. 네네. 이때 참기름 설탕을 넣어서 센 불에서 한 번 더 구워줄게요. 이제. 아 이거 그냥 김치만 구워 맛있겠네요. 맛있을 것 같아. 와 여기 뭐 내일도 아니요. 여기 뭐 콩장한이 필요합니까? 저 이 그냥 이 묵은지만으로도 너무 맛있는데. 아 여기도 참기름이 들어갔으니까. 네. 네. 이거 맛있을 네네. 것 같은데. 와, 참기름 이게 근데 우리 쌈밥의 피가 되는 거죠. 아 이게 피가 되는. 묵은지 피. 자 그럼 우리 맛술 밥 맞추셨잖아요. 네네. 자 우선 시식권으로 군내가 완전히 사라진. 아 김치 좀 맛을 보게 해드릴게요. 아나 진짜 네. 조금 예 억울한 느낌이 들지만 한번 먹자 과연 오 약간 굽는 맛이 나요? 군내는 하나도 안 나고요. 네. 그 김치의 아삭함은 살아 있으면서 설탕이랑 참기름이 살짝 들어갔잖아요. 너무 행복한 맛이에요. 너무 맛있어. 이것만 먹어도 그죠. 이것만 먹어도 맛있지. 이것만 먹어도 그냥 맛있어요. 아 지금 순간이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. 네. 그래서 이제 밥에 밥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? 밥은 그냥 한 공기 정도면 될 것 같고요. 네. 네네. 아 이게 아까 다진 거. 아 이게 들어가는구나. 아 그렇지.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콩자반 넣어주시고요. 여기에 참기름. 참기름. 와. 그냥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거든요. 그래. 이게 어렸을 때 먹던 그 비벼주면 됩니다. 그럼 간은 안 해도 돼요, 특별하게? 예, 뭐 콩자반에서도 간기가 있고 아, 안에 또 예, 김치도 아, 들어가 있어서. 와. 맛있게 밥을 비볐고 여기에 김처럼 이렇게 쫙 펴요? 네, 맞습니다. 다 같이? 김처럼 예. 말아야 되니까 입 하나에 다 아, 김밥처럼 김말이 아, 야, 여기서 셰프님의 묵은지 폈습니다. 자, 이제 맙니다. 야 건강식이다, 진짜 그쵸? 한국식 롤 아닙니까, 김치 롤? 아, 그렇죠. 네네. 김치가 조금 흐물흐물할 수 있어서 네. 만약에 집에서 마실 때 좀 힘드시면 그 김밥 김을 좀 한 장 까셔도 좋고 그것도 괜찮아요. 아니면 김밥 발로 마셔도 돼요. 네. 그래서 이야 비주얼이 처음 보는 비주얼 그쵸? 네. 와 이거는 진짜 야 굉장히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묵은지 요리가 탄생했어요. 네. 이 친구를 먹기 좋게 썰어줄게요. 와우 아 이거 대박이다. 이거 진짜 신메뉴다 그쵸? 저는 지금 제가 맛이 상상이 가거든요. 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벌써부터. 어우 침 넘어가. 냉장고를 털어서 이렇게 고급 요리가 나오죠. 자 이렇게 해서 차민욱 셰프님의 콩자반 쌈밥이 완성됐습니다. 알토란 포인트는요. 첫째 콩을 삶은 첫 물은 버린다. 둘째 콩자반을 참기름과 식용유에 버무려 딱딱해지지 않게 한다. 셋째 맛술밥으로 묵은지의 군내를 잡는다.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콩자반 쌈밥을 검색하세요.